Oké, alleen maar op afstand naar kijken. Ja. Waar vol? Alles vol. Alles op? Alles vol. We hadden praat, dat komt op de band. Kimchi. Kimchi. Bier. Thank you.
탐사공의 정사선이요. 지금까지 남아있는 물건입니다. 대으로 크로스팔라이스 인헬 1번부터 세우 2번까지만 1번이 지금 들어오신 분함이고요. 1번 바로 앞에 여기서부터 아래에서 공간 또는 세이자 책봉식 같은 것이 여기서 열렸습니다. 나라에서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 행사가 치러진 곳이거든요. 건물 안에 인근이 많이 계시고 양조 전등에서 보시기에만 저렇게 2층으로 되어 있고요. 내부는 그냥 통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안에 올려다보시고요. 뭐 용마루가 얹혀져 있습니다. 인근님의 상징이에요. 그리고 용마루에 새겨진 다섯 개의 꽃은 오약꽃입니다. 이시 부를 때 가끔 오약이시라고 부른 거 들어보셨죠? 오약. 그 오약. 이거 튼튼한 것도 오복 중에 하나라 그럴 때 그건 오복을 뜻합니다. 다섯 가지 복이고요. 실내에 설치된 전등이라든지 그리고 커튼 등은 1908년에 가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 마렵에 가서요. Niet op automatisch, hè? Oh, de afstand. Even naar de afstand kijken. Bodybuilder.
그게 우리 전 세계 못되는 한국이다. 한국 사람 모양을 옷을 진짜 많이 하고 미국 사람, 외국 사람 먹는 게 우리 한국에는 그게 Zullen we even kijken naar Libelle, maar even binnen kijken. Ja? Hier, in dit huis. Thank you.
Thank you.
Wie viele? Thank you.
제차 보는 건 같은 분이에요. 제차로 주는 분이에요.